안녕하세요, 대재팟입니다. 오늘은 본 캐릭터 순위 및 칭호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 서머너 잭팟이라는 이제 소환사죠. 일단 칭호부터 볼게요. 칭호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이제 노래하는 별의 빛, 순례자 있고 옛날 것들 있잖아요.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보고, 신규미 복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빛나는 별의 순례자. 만약에 통합 랭킹을 요번에 들어야 되는데 만약 못 들었다 하면은 이전에 있던 공속 칭호를 쓰시고 없으시면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공속 칭호 아니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현재 전체 통합 랭킹 765이고요. 이제 보시면요, 보상에 보시면 이제 뭐 1위 같은 경우는 이 무한한 별의 신 해가지고 공속하고 일반 공격력 아군 스킬 엄청 올라가죠. 네, 깡패 홍보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네 저희가 이제 칭호를 가장 노리기 쉬운 거는요, 여러분들은 이제 최소한 들어오시면 쉽게 얻을 수 있게 15% 보상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15%. 예, JJ 미스터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노래하는 별의 순례자 7일짜리죠. 일주일마다 이제 계속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시면 이제 통합 랭킹 15위까지는 잘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잠수이신 분들 다 포함이기 때문에 신규 분들 다 들어가요. 그래서 목표는 15%예요. 그래서 전 그거에 맞춰서 신규 및 유저분들 폐양 뽑는 거다 공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랑 10%, 5%, 3%까지 칭호가 똑같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장갑 똑같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2%부터는 좀 차이가 큽니다. 아군 스킬 공격력 증가에다가 뭐 일반 공격력 증가까지 전 요번에 2%를 노리고 있습니다. 1%는 아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15%에 들어서 저랑 지금 똑같은 칭호를 얻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시 채팅 한번 쓸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적어드릴게요. 자, 일단 적은 거 보고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현재 보시면은 소환사가 이제 칭호는 적의 추천이 최고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뭐 굳이 이제 이전에 플레이하셨던 분들이면은 뭐 빛의 별의 순례자 할 수도 있고요. 혹시 이전에 랭커를 하셨으면 찬란한 별을 꿈꾸는 공속 증가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지옥 기사 같은 이제 공속 증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공격 속도는 더 증가하죠. 지옥 기사는 나이트메어를 끝까지 클리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찬란한 별은 제가 옛날에 이제 강림 아레나 컨텐츠 12를 달성할 때 얻었습니다. 그래서 공격 속도 증가하는 칭호가 가장 좋고 아군 스킬 증가까지 하면은 진짜 좋죠. 네. 그래서 일주일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전 거보다 확실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직업 추천은 소환사입니다. 스킬은 231, 123. 모든 스킬은 액티브를 위에서부터 아래에, 패시브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스킬이 가장 무난하고요. 레이드, 월보, 심지어 뭐 만약에 성기설 덜 키우셨으면은 점령전 약탈전도 뭐 월보 뭐 아무도 다 아레나까지도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추천은 이거 말고도 더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뭐 영혼의 파멸을 더 찍는 것도 있고 패시브 찍는 것도 있지만 저는 딱 신규 및 복귀 유저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만한 공략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는 231, 123 이렇게 찍으시면은 매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추천할 동료를 보여드릴게요. 큰일 날 뻔했네. 자, 다음 추천은요, 많은 분들이 두 번째를 궁수로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사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올라가야 되는 도전자 던전입니다. 이 도전자 던전은 1층부터 현재 60몇 층까지 있는데요. 60몇 층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63층인가까지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올라가서 42층이 가장 쉬우면서 가장 보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들 세팅 맞추기 제일 쉬운데요. 오히려 22층까지 여기는 노가다 맞추기 힘듭니다. 예. 여기까지 노가다 맞추기 힘들어요. 20층, 19층이 그나마 쉬울 거고. 이 22층을 기준으로 22층까지가 시즌 1 도전자 던전을 생각하면 되고요. 23층부터가 시즌 2예요. 실제로 모험지도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는 다 어려워요. 39층하고 42층만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겨울에 오서부터는 시즌 3거든요. 3는 거의 다 어렵습니다.
현재 노가다시 문을 있지만 전 그것까지는 추천하지 않고 일단 제가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려면요, 일단 도전자 스킬 같은 경우는 이걸 만땅을 다 찍으셔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이걸 다 안 찍으셨다면은 기본은 뭐 제가 찍은 공략이면 진행을 찍는 게 좋죠. 아린하고 첸이니까 진행부터 찍고 나중에 체력도 찍고 민첩 찍고 힘 찍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걸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기 주 영웅에 따라서 하는 거고, 공격 같은 경우는 도전자 전술까지 스킬까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적중이나 크리티컬 파워를 반반씩 나누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확률하고 크리티컬 파워를 반반씩, 즉 적중 크리티컬 파워를 25씩 찍은 다음에 크리티컬 파워랑 크리티컬 확률을 25씩 찍고 그걸 크리티컬 파워 만렙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크리티컬 파워를 만렙 찍고 적중 찍고 방관은 마지막에 찍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도전자 스킬인데요. 스킬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상태 면역입니다. 상태 면역, 회피, 방어도,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 순서대로 하시는 게 나아요.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상태 면역 만땅 찍는 게 좋고, 그 다음 회피, 그 다음 방어도, 그 다음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로 순서대로 풀로 찍으시면 돼요. 보상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정수 만땅부터 찍으세요. 확률 차이가 미묘하지만 어차피 나눠서 분배하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 동료, 골드, 보석 순으로 하는 걸 찍는 걸 추천하고 드리고요. 만약에 이 스킬들을 다 50까지 찍으면요, 이제 나머지는 뭐니까 스텝밖에 못 찍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온이 울강이기 때문에 이온에 다 찍습니다. 찍을 때는요, 이렇게 꾹 눌러놓으면은 알아서 빠르게 올라가니까 걱정할 거 없이 하나씩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도전자 스킬까지 했습니다. 이걸 설명한 이유는 이 던 전사 같은 경우는 도전자 던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노가다 및 클리어죠. 자, 현재 보면은 분노의 돌진 궁극 그리고 방패 가격 일반 이제 2, 1, 3 고독한 투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패시브 1, 2, 3 도전자 던전은 이걸 추천드립니다. 스킬 이 이외에 제가 찍은 거 이외에도 좋은 스킬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증명의 탑 같은 경우는 3, 1, 2가 좋아요. 네, 제드콩님 감사했습니다.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죠. 네, 지금 조언 주신 분이죠. 자, 이게 분노의 돌진 같은 경우는요, 직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이 사망하면 분노의 돌진 쿨타임 돌아오는 이게 엄청 좋아요. 그 부활도 못하고요. 하지만 이거는 증명의 탑에서만 거의 쓰고요. 도전자 선전은 무조건 고독한 투쟁이 좋습니다. 어차피 전사가 메인 딜이 아니거든요. 즉사시키는 것도 그레이 소울이 많이 하죠. 얘는 부가적으로 하고요. 그 패시브 보시면은 뭐 아군 공격력 증가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철벽의 방패 같은 경우는 크로노스가 자신의 빙한 울강을 달성할 시 자신의 피해가 생명력의 10%를 초과하면은 10%의 피해만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막 데미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천억이었어요. 근데 제 체력이 만약에 1000이에요. 그러면은 100의 데미지밖에 안 받아요. 어마어마한 스킬이죠. 사기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밸런스가 많이 붕괴될 정도니까 크로노스는 10%, 얘는 12%예요.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10방이냐, 8방이냐, 9방이냐, 10방이냐 그 차이밖에 안 돼서 정말 강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얘도 폐기 스킬도 있죠. 전사 같은 경우는 굳이 15강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소환사는 1순위로 15강을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소환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폐기 스킬도 있고 도전자 던전 22층 이후부터 직사를 안 당하고 반사림이지 안 받으려면 폐항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폐항 소환사가 됐죠. 그 저는 이제 적전체 받는 물리 데미지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월보든 어디든 폐항 스킬을 요긴하게 쓸 수 있죠. 그 다음 추천은 궁수입니다. 현재 저도 키우고 있고요. 스킬 같은 경우는요, 다양하게 찍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강력한 화살, 뭐 3, 2, 1, 1, 2, 3을 찍습니다. 이제 월드 보스고요. 이제 다른 스킬도 뭐 3, 2, 1, 이제 3, 2, 1 이렇게 찍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잡아야 될 때, 40초 동안. 약간 이거는 이제 네뷸라 던전 그런 걸로 저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 궁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스킬 있죠? 네.
321, 123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 얘가 왜 써야 되냐면요. 야누스 던전 때문에 그래요. 뭐야? 해체해요. 이게 뭐냐면요. 야누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물리덱하고 아래가 물리덱이고 마법 딜위 이렇게 해서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저희가 이제 파티 캐릭터 안에 본 캐릭터도 두 마리를 넣어야 돼요. 하지만 15원까지 하나 찍고 그 다음 거 찍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사가 솔직히 마법 딜이에 넣는 게 낫는데 실질적으로는 소환사가 범용성도 좋고 충분히 비벼볼 만해요. 아까 스킬 구성 보면은 보스템이 추가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소환사는 또 어떻게 보면 마법 캐릭 중 1종이기 때문에 보통 마법되게 듣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신규 복귀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뇌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궁수가 나요. 아까 스킬 구성 보면은 뭐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니 뭐 데미지 뭐 물리 데미지 뭐 받는 데미지 증가 그런 게 있잖아요. 물리 데미지 쪽. 그래서 아무래도 궁수가 두 번째로 15강 찍기에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궁수가 15왕이 되면은 이제 다양한 월드보스가 있는데 이제 켈베로스, 히드라 이두 개에서는 이제 소환사를 대체하고 궁수를 넣어도 될 정도로 좋아집니다. 15왕을 찍을 시에요. 만약에 15왕이 안 됐으면은 이제 웬만한 던전은 다 소환사로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사가 사기적인 거겠죠. 예. 보스 추됨이 아주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15왕은 소환사, 두 번째 15왕은 궁수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요, 성기사입니다. 이 전사고요. 성기사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기사 같은 경우 옛날에 모든 만능 캐릭터였어요. 소환사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 정도로 소환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스킬이 점령전하고 약탈전에 특화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공격력 증가도 있고, 면역 부여도 있고, 해로운 효과 면역도 있고, 아군 스킬 공격 증가, 아군 방어도 증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성전, 점령전, 약탈전에서 아군 전체 공격력 132% 증가. 이거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예. 패기도 이렇게 있고요. 적 전체 체력 감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점령전, 약탈전에 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 순위는 세 번째가 아닙니다. 바로 마법사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궁수가 여러분들 추천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패기도 있거든요. 적정지 공격 속도 감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켈베로스 이런 게 약해지는 것도 있고 특히나 마법사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쁘죠? 자, 마법사 보시면요. 화염구 312231 추천드립니다. 이유는요. 고랭크가 되면요. 마르게 원천을 많이 찍어요. 고랭크가 되면요, 이제 321로 많이 찍습니다. 하지만 우린 신규 복귀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 데미지를 증폭 맞게 해요. 이게 적 1인한테 데미지를 주면은 이제 마법 데미지 받는 걸 증가시키고 또 크리티컬 적중하면은 화염구 스킬 타임이 초기화가 되면서 한번더 써요. 그러니까 막 116까지 증가하는 거죠. 받는 마법 데미지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셀레멘더 이걸 하는 이유는 방어도 그리고 변이죠. 그래서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마법을 2 찍는 이유는 아군 전체 마법 공격력 증가고요. 우리가 이제 마법 캐릭을 쓸 정도는 이제 아무래도 15강 찍고 하려면 이제 마법 캐릭터들 뭐 세이, 랑랑 이런 것들이 맥강이나 울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타는 테크는 첸, 아린, 첸 힐러, 아린, 소환사, 그리고 반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크프리트. 이런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마법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가더라도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마법 공격력 증가가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러다가 마법 집중으로 받는 데미지를 증가시키면 되거든요. 얘는 패기도 적전지 쿨타임 회복 속도 감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렘 같은 거나 야누스에서도 얘를 쓰면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15왕까지 강화하면은 이제 패기 스킬 열리니까요. 그래서 마법사를 세 번째 15강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첫 번째, 소환사. 15강 하는 거죠. 강화 같은 경우는요,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재료가 많이 들어서 그러지 알고 보면 쉬워요. 이 리브가엘의 의뢰서를 쓰면 되고요. 이 리브가엘의 의뢰서는요, 요일 던전에서 수요일 던전을 구매하거나 수요일 날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15할 때까지 이걸 계속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가격이 비싸더라도 절대로 상점에서 구매하지 마세요. 절대로 상점에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상점에서 이렇게 쉽게 팔거든요. 효율이 똥입니다. 예,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환사 15강, 두 번째 궁수, 세 번째 마법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캐릭터들은요, 뭐냐면 사제랑 도적이에요. 둘다안 씁니다. 예, 도적은 가끔 써요. 가끔 야누스에서 뭐 도적 진영 뭐 가혹한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월보에서도 안 씁니다. 예, 소환사가 짱이에요. 월보, 그러니까 레이드, 메가 펜텐스, 벨로스, 소환사가 짱입니다. 예, 물론 도적이 있으면 솔프라긴 좋다 하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쓰지 마세요. 얼마 전까지는 켈베르 썼는데 해양 나고 나서는 쓰지도 않습니다. 없는 캐릭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제가 또 이제 이전에 올렸던 루비작 할 때만 쓰시면 돼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1라운드부터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에 이런 레이드들을 순서대로 돌면은 루비를 줘요. 그걸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 뭐 어떤 걸 하냐? 실제로 제가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벤토리에서 뭐 빼갈 때 힘드시죠? 예. 그 캐릭터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가방에서 계정 들어가신 다음에 서머너 잭박 가시면 얘 캐릭터에 있는 가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리브가엘에 의뢰서 빼서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게 팁이 있다면, 이게 리브가엘에 의뢰서 C, B, A가 있는데 C급은 5강까지만 되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5강까지만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5강이 되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B급은 플러스 5강부터 쓸수 있고요. 10강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A급은 이제 10등급부터 쓸수 있고요. 15등급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C급은 0레벨 이상, 5레벨 미만 이란 뜻이죠. 사용 가능한 게 이상 미만이라는 뜻이죠. 달성하면 못 쓴다. 자, 그리고 의뢰서를 조합도 할수 있어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하나를 조합하는데, 이제 보시면 다섯 개의 의뢰서를 모아서 이제 보면은 B등급 의뢰서를 만드는 데는 이제 세 개가 들어요. 세 개. 세 개가 들고 A등급은 B등급을 다섯 개 모아야 A등급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다섯 개 만들었죠? 그럼 이거는 이제 5렙까지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5렙이 달성되면 이제 10렙까지 쓸수 있는 거죠. 10렙 만드는 것까지. 이거를 또 합성하려면 다섯 개가 필요해요. 이거는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거를 누르고 의뢰 받기 받으시고 이렇게 던전을 도시면 돼요. 자, 한번 요번에 새로 만든 이온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온. 그럼 마력 집중이 풀리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다시 돌려옵니다. 진영을 딴 걸로 하면 되죠. 자, 그럼 가볼까요? 이때는 이제 신발 이런 거, 뭐, 자동 제조, 재도전 하면 이 신발 받는 걸 추천해요. 지금 새벽이라 지금 말이 좀 꼬이네요. 무조건 신발 추천드립니다. C급, B급, A급, 싹 다. 혹시 티켓이 모자르시면 티켓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골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신발이 낫습니다. 티켓은 필요하시면, 네. 어차피 구매해야 되니까. 자, 만약에 티켓 모자르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노아스를 가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경험치를 얻게 돼요. 랜덤으로 던전이 생성되고요. CBA도 C, B등급 매우 쉽고요. A등급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말한 아린, 첸, 두 개만 노강이 있어도 쉽게 깹니다. 네. 크로노스까지 이렇게 있으면 매우 쉽게 깨요.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실패하면 날아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 번씩 하시면 이렇게 보상받고요. 이거를 6번 하면은 이 그 플러스 1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본 캐릭터 순위 및 도전자 던전 스킬, 그리고 칭호 추천, 그리고 어떻게 캐릭터를 강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강화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추천은 소환사 15강, 두 번째는 궁수 15강, 세 번째는 마법사 15강. 무조건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쫙 올리는 게 낫습니다. 참고하세요. 폐왕급이 돼야지 도전 던전에서 죽지가 않아요. 22층에서 42층까지 반사딜로 죽지가 않아요. 폐왕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본 캐릭터 순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캐릭터 키우실 때는 액세서리 꼭 끼시고요. 이만 이건 또 다시 언급할게요. 그럼 이만 뿅!